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우리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4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1절 2절에서 서론, 문안 인사 우리 함께 나눴죠. 그래서 발신자가 누구고 또 수신자는 누구며 그들에게 주었던 축복에 대해서 이미 살핀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편지를 쓴 목적을 유다가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처음에 가졌던 편지를 쓰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부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바뀐 이유가 뭔지, 바뀐 내용은 뭔지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그첫 번째 목적이 이제 3절에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호칭을 했어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은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주 사랑을 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 사랑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그 첫 번째 편지를 쓴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생각했던 목적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것이 처음 쓰려고 했던 목적입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제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라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외 없이 모든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죄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앞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죄가 내 속에 있구나.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그래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회개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속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앞에 정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와 모든 허물들을 다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앞에 서려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런 이제 그 내용이죠. 우리 기독교는 계시와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는 이럴 때 절대자가 있어서 그 절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절대자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자기 환경에 따라서 절대자가 전부 달라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자는 용왕신이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쫓아서 자기의 상상을 동원해서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일반적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계시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가정을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벌어졌던 역사들,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이 땅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계시에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이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지금 특별히 유다가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얘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을 받았다. 이방 사람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선민관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그런 모습들, 그런 오만을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자랑하느냐? 그런 책망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차별과 구별의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께는 그런 구별이 없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보내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듣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다, 선민만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우리와 똑같이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치 않으시고 동일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구원하신 것을 그렇게 베드로가 일부러 예루살렘 공의에서 설명하고 변론할 만큼 그들에게는 이 사실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잘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왜곡된 잘못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 일반으로 받는 구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구속에 대하여 편지를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지를 바꾸게 된 변경의 목적이 거기 나와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필요를 느꼈는데 어떤 필요를 느꼈냐 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껴서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됐다. 이것이 이제 그 변경된 목적입니다. 단번에 주신 도는 뭡니까? 단번에 주신 도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도입니다. 구원의 도. 온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몇 번 죽으셨습니까? 한 번 죽으셨어요. 여러 번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셨습니다. 속죄의 죄사를 단 한 번 드림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먼저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죄사함을 위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범죄하면 또 가서 또 제사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단번에 죄를 없앴고 죄를 없게 하셨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구속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좀 이제 주목해봐야 할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우리 한번 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 끝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달리실 필요도 없고 누구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십자가에 주님은 달리실 이유도 필요도 그렇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타락한 자가 회개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다시 십자가가 없으면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다시 타락하면 두 번 십자가 없다. 멸망뿐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 번에 주신 믿음에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끝나면 굉장히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과 근심이 아마 생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은 후에, 은혜 받은 후에, 구원 받은 후에 우리가 타락한 적 없습니까? 범죄한 적 없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자에게 있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성부에 대한 영광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떠면 교계에 알려지기도 하고 그 지위가 향상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겸손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명예, 자기 지위, 자기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말세에 가증한 물건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때가 오겠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멸망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 근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힘들 때 잘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심지어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남들이 잘 견디지 못할 때 잘 참고 견딘 거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이 된다면 그건 내가 견뎠고 내 힘으로 감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셨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도우셨고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듯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죄,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소리다. 헤롯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모였던 회중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 일을 아주 조심하고, 그래서 누가 칭찬하면 괜히 우리는 으쓱거리기 쉬운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된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내 속에 죄악된 것들이 들어있고 얼마나 내가 세상적인 것인지 내가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할 때 속아서 괜히 어깨가 으쓱거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뭐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인정받으면 좋지. 그리고 슬그머니 넘어가기 쉬운 것이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성부에 대한 영광을 회방하는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에 대한 배도입니다. 은혜를 맛본 자가 다시 범죄하는 것,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고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눕는 돼지와 같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참 감사한 고백이죠. 그런 고백이 필요하죠. 그런데 세상을 살 때 마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성자를 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속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교리로는 다 알아요. 교리로는 아는데 언행으로는 그리스도 없는 자로 삽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 이단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교리적인 이단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행위로서의 이단입니다. 행위로서의 이단. 교리적으로 이단을 밝히고 이래야 된다, 이게 진리다. 이건 아주 뛰어나게 잘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진리대로 산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교리를 내세우고 신학적인 입장을 밝히고 그 참 좋아요. 필요하죠. 마지막 때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울 때. 그런데 교단 안에는 행위적으로 교리를, 진리를 무시하는 그런 사건과 문제들이 아주 얼굴을 붉힐 만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리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더 열을 내고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삶과 행위와 사건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리적인 이단보다 행위적인 이단이, 더 위험합니다. 교리를 잘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전혀 그릇된 길을 걷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에 대한 배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괴리, 그런 것들이 없도록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계속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한 회방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를 선포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말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고 기사를 행하시기도 하고 오늘날 이제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성령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 이게 역사를 구분한다면 뭐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역사를 굳이 삼위 하나님, 뭐 언제든지 같이 공존하시고 함께 사역하시지만 일부러 좀 구분을 좀 해본다면 창조부터 언제까지가 성부 하나님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신약이 막 시작되는 초입 지나고 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기가 이제 성부 하나님 시대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시대는 언제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승천까지. 그 다음에 성령 시대는 언제부터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한 것에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또 기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령의 물론 이해는 됩니다. 성령 운동한다는 분들이 뭐 비인격적이고 잘못된 일로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확인도 해보지 않고 거부하고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이 성령에 대한 회방입니다. 성령시대 살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뎌서 이런 잘못들을 많이 범하곤 합니다. 이런 이제 이 세 가지 죄가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이 삼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과오가 내게는 전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죄의 형편과 정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죄는 죄로 돼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세 가지, 죄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부지 중에 짓는 죄고 둘째가 알고도 약하여 짓는 죄, 세 번째가 알고도 고의로 짐짓 짓는 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고 어디까지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죄인가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부지 중에 짓는 죄. 부지 중에 짓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몰라서 무지해서 짓는 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게 그때는 죄인지 전혀 모르고 짓던 일도 많이 있어요. 너무 무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범죄한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는 순간 책망을 받으면 곧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왜? 무지해서 무의식 중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눈이 열려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말이죠. 그런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그게 죄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그게 다 죄였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보게 됩니다.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인간의 육성과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그게 죄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내가 제법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내가 괜히 그냥 뭐 속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아 그때 그런 모습들이 다 죄악이었다는 것이 그게 이제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곧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무지한 죄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권고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지해서 몰라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무지를 위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무지해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사람들만 아니라 내가 무지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몰라서 범죄한 거 그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이제 알고도 약하여 짓는 죄입니다. 내가 알지만 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거 안 하려고 시험 이기려고 노력도 해요. 그런데 내가 약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실수로 넘어져 범죄하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죄인 줄 알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약하여 짓는 죄는 우리를 굉장히 많이 두렵게 만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알고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범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여 지은 죄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든다면 베드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큰 죄죠. 그게 베드로가 죄인 줄 몰라서 그랬습니까? 무지해서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죄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도 해봐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다른 야욕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아, 그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은 그 상황,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 자리까지도 갈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밀려오니까 그 약한 자였어요. 자신은 강한 자인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같이 약한 자였어요. 그 상황에 눌려서 여지없이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시고 약해서 넘어졌던 쓰러졌던 그 죄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세 번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이야기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젊어서는 임의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그랬는데 이 젊어서라는 말은 나이가 적을 때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는 연약했을 때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도 연약해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후회할 거 내가 뻔히 알면서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던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때를 쫓아 감동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죄는 뭐냐 하면 알고도 고의로 짐짓 짓는 죄. 고범죄라고도 말하죠. 알고도 약하여 짓는 죄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알고도 고의로 짐짓 짓는 죄는 아주 강박합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가 안 되는 죄예요. 이단, 유다서에 의하면 이단자들의 죄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범죄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아주 악합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죄의 방법으로 얻은 지위, 명예, 재물 이런 것으로 영광을 삼고 아주 거만하고 무례를 떱니다. 회개의 빛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죄가 회개가 되지 않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깨닫고 즉시 회개하게 됩니다. 알고도 약하여 지은 죄, 그거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나 성령께서 결국은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고의로 짓는 죄는 영원토록 회개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면 아 이건 내가 고의로 진 죄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회개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낙망하라고 절망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여기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 다녀봐서. 한국에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잘못한 애들 불러가지고 야 이놈들 너 그렇게 하면 학교 퇴학이야 퇴학. 그러면 퇴학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퇴학하지 말고 퇴학당할 그런 일들 하지 말고 잘해라 그런 얘기죠. 내가 이게 범죄한 게 이건가 저건가 그것까지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여간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십자가가 아니면 어차피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범죄한 후에 권고하는 역사, 권고의 역사가 크게 일생 가운데 세 번은 있습니다. 크게 세 번의 기회가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회개의 기회는 언제냐 하면 범죄한 직후입니다. 범죄한 직후에 우리 마음에 가책이 드는 거죠. 가책이. 아주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범죄하고 나면, 실수하고 나면, 무너지고 나면 바로 내가 이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강한 그런 자책이 스스로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책이 오면 내가 핑계하려 그러지 말고 가책이 오는 순간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또 이렇게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는 기회는 병상에서 만나는 기회입니다. 우린 뭐 다 살다 보면 다 병들죠. 병들 때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육체를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침상에 누우면 자, 지난 날 생애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병들면 죄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 회개하라고 병이 왔다. 그렇게 보는 건 잘못 보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을 살면서 질병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질병이 왔을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또 지난 날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또 이제 반성하고 또 내가 범죄한 것이 없었나 또 돌아보고 그때 그 문제가 괜찮았는가 또 살펴보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회개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회는 임종전입니다. 임종전. 이것은 어떠면 비몽사몽간에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임종전에 저는 많은 그런 그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임종을 경험하게 되는데 뵙게 되는데 그 임종의 시간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시간이라는 걸 많이 봅니다. 평생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그때 아 잘못됐구나 알아지는 경우 있고요.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돌아보고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범죄하자마자 가책이 왔을 때 회개한 사람은 뭐 병상에서 특별히 다른 가책을 느낄 거 없죠. 또 그러나 내가 몰랐던 거, 내가 그게 죄인지 몰랐던 거, 또 심지어는 가책이 왔었는데 그냥 지나갔던 거, 그런 것들 우리가 그때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못한 것은 또 임종 때 또 그 시간 하나님 주신 시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죠. 이제 임종에 준비하는 시간이 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무슨 뭐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임종 준비를 못했는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가 육신으로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긴 시간을 가지고 계속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아주 귀한 거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도 또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임종 전에 회개하고 준비해야 될 텐데 그건 못했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즉사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영의 세계에서는 그 짧은 순간에 별게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 순간에 내 삶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
바로 그 부르심을 입는 순간에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도록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예화를 드렸었는데 이미 설명한 거지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와서 기도 막 했어요. 그리고 나가다가 보니까 휴대폰을 누가 두고 갔는데 내가 갖고 싶었던 거야 평상시에. 눈에 그게 확 들어오는데 쓱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주머니에 쓱 넣고 나왔어. 근데 딱 튀어나오는 순간에 차가 지나가면서 딱 쳐 죽었네. 아니 놀래진 마세요. 가정하는 건데 뭘 그리 놀래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네? 새벽 기도하고 나온 건 참 좋았잖아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도적질 죄죠? 죄죠. 죄는 지옥 가지요. 죄 가지고는. 내가 범죄했어요. 죄졌어요. 그리고 튀어나가다가 차에 쳐서 죽었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어떻게? 네? 사건 전에 믿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범죄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회개할 시간이 없었어.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의 빛을 비추면 내가 뭐 그 주머니에 넣은 것만 죄 있겠어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도 수없이 많이 있지. 나로서는 구원받지 못할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뭐 눈물, 콧물 흘리고 감정적인 그런 변화도 올 수 있고 그 시간이 정말 긴 시간, 깊은 시간일 수도 있고 순간에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에 하나님 회개하게 못하세요? 우리 영의 세계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즉사했다 그러지만 순간에 하나님이 비침을 주시고 내가 죄인이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확인시키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 그리고 부르게 하시고 그 문제 해결받고 그 죄만 죄겠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 그래서 내가 죽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해결받고 오도록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런데 해필이면 차가 턱을 쳐가지고 말을도 못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꼭 말을 해야 되나요? 영이 기도하는데 뭐 꼭 입이 열려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가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연약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때 내 손이 나가서 범죄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권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아픈 것도 은혜예요. 임종 전에 뭐 아주 건강하다가 탁 불러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힘든 시간이 또 짧게든 길게든 또 있단 말이죠. 그거 왜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설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그 은혜 자리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은혜로 권고하시고 이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너무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범죄자의 형태까지 했으면 딱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주간 중에 또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쭉 좀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또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돌아보니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위로부터
아버지가 부어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의 소망이 내게 있다 고백하며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위로는 주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의 언행에 잘못된 부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그런 나를 아시고도 불러내시고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전히 붙들고 계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그 사랑 베풀어 주신 아버지 앞에 정말 남은 생에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 싸움과 씨름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눈에 보이는 껍데기 사건 문제 겉으로 드러난 것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가 늘 질문하면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그래서 도우시는 주님 계속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 영광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분주하고 또 바쁜 그런 일정과 시간들을 삽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날마다 확인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제 연말과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또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탄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 남은 생에 주님 손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